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효린입니다. 안녕하세요, 폴 블랑코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폴 블랑코 씨는 오늘이 지상파 첫 번째 출연이라고 네, 맞습니다. 들었어요. 네. 네, 지금 심장이 막 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 긴장이 되고요. 제가 사실 올해 스케줄 중에서 지금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아까 네. 올라오기 전에 청심환을 먹었어요. 아, 어쩐지 한약 냄새가 난다고. 무대에서, 그쵸? 한약 냄새가 났어요. 네. 효과가 없네요. 효린 씨가 정말 안목이 뛰어나신 게, 폴 블랑코 요즘 진짜 엄청 핫하시거든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어떤 아티스트랑 작업을 했었는지. 제가 최근에 이제 비오라는 친구랑도 곡을 냈고요. 네. 창모 형이랑도 작업을 많이 하고요. 이제 이번에는 효린 누나랑도 하고, BTS의 RM 형 앨범에도 제가 피처링으로 참여를 했고요. 네. 폴 블랑코는 본명이에요? 아, 제가 2살 때. 네. 네. 제가 2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갔는데요. 그래서 제 이름은 사실 폴이고요. 그리고 제 성은 황이에요. 황폴인데. 황폴. 네, 한국 이름은 황신이고요. 신신. 말고 또 한국에서 불리는 이름이 또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신이라는 이름이 제 얼굴이랑 안 어울린다 해서 저 덕수라고 부릅니다. 그냥 얼굴만 보고 작명을 해준 거예요. 덕수라고. 네, 그냥 제 얼굴은 덕수라고 해서 덕수가 됐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잘 어울리세요. 잘 어울리죠. 황. 네. 안녕하세요, 황덕수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황덕수입니다. 훨씬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오늘 같이 첫 곡으로 부르셨던 노래, 네,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목은 이게 사랑이지 뭐야라는 노래이고요. 아무래도 조금 시원하게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해서 들려드리면 네.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서 작업을 한 곡이고요. 그리고 사랑을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사랑스러운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린 씨하고 폴 블랑코 두 분은 어떤 인연이세요? 이 친구의 노래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노래가 있는데요. Summer이라고 한 소절을 딱 듣자마자 바로 연락했어요. 오. 저 같이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네. 아, 그러면 한번 우리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네. 효린 씨를 반하게 만들었던 Summer라는 노래.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덕수가. 덕수가 불러본답니다, 여러분. 예. Yeah.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와, 저 목소리 너무 좋네요. 그쵸? 감사합니다. 와, 저 근데 라이브 처음 네. 들어요. 어떠셨어요? 딱 DM이 딱 왔을 때 효린 씨한테. 어릴 때 텔레비에서 보던 누나니까. 텔레비에서. 그래서 와, 때가 왔다, 내 때가 왔다. 네. 그리고 이제 바로 답장해서 바로 진행했죠. 네. 진짜 너무 네. 영광이었어요. 네. 지금도 너무 영광이에요, 솔직히. 네. 네. 요즘 효린 씨가 저의 대학 시절에도 그랬지만 요즘 대학 축제에 가서도 인기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는데 막 단독 콘서트처럼 엄청 본격적으로 논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아, 저는 일단 불러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좋아해주고 같이 노래도 따라 부르고 너무 즐거운 네. 시간을 보내니까 제가 되려 고맙고 제가 되려 선물을 받는 느낌이어서 그냥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놀다가. 얼마나 길게 하셨어요? 너도 안 한다고? 우와. 몇 곡을 하시는 거예요? 이야. 이야. 그러면 신청곡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저 약간 무반주로 노래 이렇게 즉석에서 불러주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폴 블랑코 씨가 내가 캠퍼스 대학생이다. 네. 우리 학교 축제에 효린이 왔다. 무슨 곡을 신청할 것 같아요? 저는 My Boy. 아. 네. 나도. 네. 나도 무조건. 네. 그러면은 마보이를 여러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응?
네가 어떻게 내 맘을 알아. Don't let me down, boy. 이야, 이 노래를 직접 듣다니 내가. 그러면 이번에는 폴 블랑코 버전에. 아, 난 폴 블랑코 버전도 들어보고 싶은데. 마보이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 귀여워. 부르겠습니다. 날 좀 바라봐 my girl. Oh my girl baby. 네가 무슨 사랑을 알아. 내 맘만 아파. Oh my girl. Oh my girl baby. 네가 어떻게 내 맘 알아. Don't let me down girl. 오! 아니, 와. 목소리가 너무 좋죠. 너무 감미롭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는 좋아하는 음악은 또 어떤 게 있어요? 뭐 랩, R&B 말고는 되게 다양한 음악을 좋아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그 한국 발라드를 되게 자주 들어요. Fly to the Sky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화요비 선배님, 가수님도 너무 좋아하고요. 잘 어울리는데요? 네. 헤어스타일이 딱이거든요. 박하비 노래 부르기가. 네, 그거 옳지 옳지. 좋아요. 아유, 청순하다. 한번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요? 혹시 나 미워졌나? 목소리 너무 좋다 진짜.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뒷모습을 봤는데 뒷모습이 너무 듬직한 거예요. 우리 폴 블랑코 씨가. 근데 가사가 오늘은 안 돼요 막 이러시는데 뭔가 더 아련하게 들렸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정말 장난 아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나오신 효린 씨. 네. 한 곡을 더 제대로 청해 들어볼. 네. 텐데 어떤 곡 준비해 오셨어요? 저는 브루노 마스의 Talking to the Moon 준비를 해왔습니다. 효린 씨가 준비한 브루노 마스의 Talking to the Moon 들으면서 끝으로 두 분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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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